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황인선님과 김호성님의 풍경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선님의 풍경사진은 대단히 솔직한 형태의 풍경사진이고 김호성님의 사진은 다중노출로서의 풍경사진입니다. 두 가지를 상호 비교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재미난 사진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선님의 첫 번째 사진은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렇죠? 하늘에서 드론으로 찍은 것 같습니다. 보트가 이렇게 속도를 내면 착착착 이렇게 달리잖아요. 거기 달리는 물의 흔적들을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볼만하죠? 사진이. 시각을 달리한다. 시각을 달리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시각을 달리하면 새로운 형태의 사진이 찍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새로운 시각, 남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찾아나서는 일종의 방랑자라 그럴까, 모험꾼이라고 그럴까, 모험가이기도 하죠. 새로운 시각을 찾아나가서는 모험가, 또 새로운 내용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모험가이기도 한 거죠. 그런 점에서는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하, 올드카네요. 제가 참 올드카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10년이 넘은 차인데 저거를 한 24만 정도 뛰었어요. 50만, 가능하면 100만까지 뛰어서 흰머리가 그냥 영감이 되어도 그 옛날에 타고 다니던 저 말이야 몇십 년 전의 차야 하는 그 차를 올드카로 만들어서 타고 다니고 싶어요. 지금 현재 겨우 이제 24만 뛰었으니까 앞으로 10년 더 타면 또 한 24만, 50만 키로 타겠죠.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집차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에 잘 안 보여요. 벌써 디스커버리 3 하는 차입니다. 디스커버리 4는 많이 보여도 3는 벌써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제 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항상 손보면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오래오래 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올드카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군요.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다. 그죠? 바닷가라. 바닷가. 이건 어디 바닷가일까요? 피에르 비치. 이거는 뭐 부두가 있는 곳에 비치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사막이군요. 사막에 누군가가 지나간 발자국, 아니면 본인이 찍고 온 발자국을 돌아서서 찍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시 아십니까? 네. 사막에서 나는 너무너무 외로워서 뒤를 보면서 걸었다. 발자국이 나의 친구가 되어줄 것 같아서 뭐 이런 유사한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게 너무 외로우니까 뒤로 걸어가는 거예요. 뒤로 걸어가면 자기가 찍은 발자국을 계속 보면서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혼자가 아니고 외롭지 않다 뭐 이런 것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 이게 뭐 프랑스의 지하철에 쓰는 시 중에 특선을 했던 유명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아, 역시 사막이다. 그죠? 사막 그 자체. 사막 장엄하죠. 여러분 사막 가보셨습니까? 사막에 가면 그 작은 모래알이, 겨자씨 같은 모래알들이 그 쌓여서 사막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람이 불면 말이에요. 겨자씨같이 그 가는 모래알들이 벌레처럼 호루호루 기어다녀요. 이렇게. 바람이 밀려다니는데 실제는 기는 것 같습니다. 호루호루 기고 다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큰 사고, 몽골에 여러분 말하는 고비 사막, 그 사고가 폭이 150km, 길이가 150km, 폭이 20km에서 30km 된다고 합니다. 높이는 한 80m에서 100m 정도. 그 사막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그죠? 그 큰 사막이 움직이는 것은 결국 그 겨자씨보다 작은, 겨자씨 같은 그런 모래알들이 이렇게 바람에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인생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게 생각나죠. 세계가 움직이고 있지만 그 자잘한 모래알 같은 그 수많은 인구들이 움직여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생각을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오늘 갑자기 저희
착한 사진은 버려라 유튜브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어젠가 그젠가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좋은 작품이란 아무나 봐도 느껴야 되는 게 좋은 작품이다. 그렇게 쓰셨어요. 그분으로서는 자기의 신념 같은 걸 썼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무식하게 짝이 없는 말을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자신의 무식을 그렇게 드러낼 수가 있을까? 너무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의 우는 여인 알죠? 그 큐비즘으로 해서 이렇게 각도를 탁탁탁탁 달리해서 눈도 막 이상한 데 붙어 있고 한 그런 여자의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감동 느낍니까? 그거는 그런 그 기술의 감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모든 예술 작품은 아니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저런 그림을 그렸어?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저런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었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마리아가 예수 십자가에서 내린 예수를 안고 있는 피에타 상 같은 거 보면요. 다 보셨죠? 그 실제로 가서 본 말이에요. 마치 그 뭐라 그럽니까?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주물러 넣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만큼 살아있는 느낌이 생동감이 들거든요.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저런 것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런 감동은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학식이 높거나 교양이 많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어요. 그 스킬에 대한 거거든요. 손으로 조작하기 불가능한 것들을 해낸 사람들. 이전에는 이 스킬, 솜씨의 문제였어요. 솜씨로 무엇인가를 영웅을 그려낸다든지 신을 조각해낸다든지 그려낸다든지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기발한 발상을 했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개념 예술로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체로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철학적 사유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사진들은 일반인들이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누구나 봐서 이해가 돼야지 뭐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무식하게 짝이 없는 말을 댓글에 나타난 그 인간의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 그 용감성 용감성에 대해서는 내가 감사하고 싶지만 공부를 그렇게 안 하고도 저렇게 용감한 글을 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역시 우리는 사진 공부하는 게 다만 사진기를 잘 다루는 사진기의 조리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셔터 스피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그거는요 공부하면 한 3개월이면 다 끝나요. 프레시는 어떻게 쓰고 이런 거 다 3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해왔는데 결국은 문제가 뭐냐? 더 사진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인문학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반적으로 외지에 불려나가서 하는 강의가 사진으로 만나는 인문학입니다. 그냥 사진 공부하는 거죠. 사진을 하기 위해서는 인문 철학을 공부해야지 기능을 익혔던 그 너머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기능에 빠져서 10년, 20년 한 사람들 만나면 카메라 얘기하잖아요. 네 카메라가 좋니? 내 카메라가 좋니? 뭐 렌즈가 어떠니? 어떤 렌즈 좋니? 그런 거 하면요. 카메라 해상은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사진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예,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하늘에서 찍은 또 드론 촬영 같은데요. 전선 배치도 같아요. 눈이 온 날의 마을 전경. 마을의 조감도도 아니다 그죠? 위에서 바로 찍었으니까 아 기가 막혀요. 야, 이 사진은 그 뒷창문을 통해서 찍은 것 같아요. 뉴올리언즈의 재즈가 들려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참 사진이야 이런 거예요, 그죠? 어떤 음악이 촥 들려오는 느낌. 역시 여러분 재즈도 혹시 재즈를 즐겨 듣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집에 있으면 한가한 날에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재즈를 듣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재즈를 듣고 싶어서 재즈를 즐겨 틀었어요. 그런데도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가슴이 안 와닿고 귀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재즈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온 몸을 파고드는 거예요. 사진도 어느 정도의 숙련, 다양한 음악을 들으면서 클래식이고 팝이고 뭐 다양한 걸 들으면서 재즈가 들려오듯이. 어떤 수준이 되어야 들리는 음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준이 되어야 보이는 사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현재의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세를 낮추시고 좀 더 공부를 해보면 고수들의 사진이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여류 작가 중에 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따 치고요. 예.
그런 사람들의 작품을 봤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작품이냐. 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누구나 보아서 이해할 수 있는 사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로스키의 나인강 사진, 18m짜리 나인강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인터넷 뒤져가지고 그로스키입니다. 인터넷 뒤져가지고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라인강이라고 제목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고 감동 먹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왜 이 시대에 50억씩이나 팔리는 사진인가 하는 이유를 알아야지 아 이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봐서 감동할 수 있는 사진, 그런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 이겁니다. 오케이?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좋죠. 이게 정말 좋습니다. 어우, 저 위에 사람이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네요. 두 사람이. 이야 사람 냄새가 난다 그죠? 좀 더 라이트가 사광으로 떨어져서 이게 또 어떤 역광에 가깝나요? 역사광에 가깝군요. 좀 더 햇살이 좀 깊고 해가 좀 낮은 데 있었을 때 찍었으면 정말 좋은 사진이 되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우리 황인선님은 인물사진도 보내고 풍경사진도 보냈어요. 그런데 저는 인물사진은 다루지 않고 풍경사진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물사진은 다음 기회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사진의 임팩트가 좀 약하신 것 같아요. 풍경사진도 지금 보는 것 같은 이런 장소에서 끝없이 찍는 근기 있게 찍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이게 아니고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자신만의 사진을 찍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마지막 사진은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사막인가 아니면 미국에 있는 솔트레이크이거나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사막을 세계 테마 기행이라고 하는 방송 때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야 거기 같은 정말 일반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신의 나라가 거기 펼쳐져 있더만요. 그 소금 호수 위에 물이 있잖아요. 그 비가 와서 물이 고이면 하늘도 땅도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차들이 저 멀리서 달리면요 둥둥 떠서 달려요. 둥둥 떠서 무슨 뜻이에요? 신기루가 된다는 거죠. 섬도 우리가 가야 할 때 저 소금사막 안쪽에 있는 그 섬도 가다 보면 어느 같이 이제 나타나죠. 같이 눈에 나타나죠. 그럼 그게 다 신기루로 보입니다. 신기루로 보여서 가면 갈수록 이제 그게 땅에 뿌리를 들고 있는 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정말 참 신기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여행을 돌아다니면 보면 신기한 건 많이 보죠. 신기한 것도 많이 보지만 신기한 인간들도 많이 보죠. 그죠? 네. 두 번째 사진은 김호성 씨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씨의 사진은 다중노출이에요. 다중노출에서 지금은 뭘 찍었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포근한 느낌의 무엇인가가 찍혀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사진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사진은 이거는 잎이 다 떨어진 겨울나무인 것 같아요. 겨울나무에 저녁 무렵입니까? 아침 무렵입니까? 나무가 항상 가지들이 엉기고 설키고 그죠? 이것을 이중으로 촬영했네요. 두 번 찍은 거죠. 같은 장소를. 그죠? 아주 참 여러분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그 우리가 드론샷을 보면서 시야가 달라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작업 방식을 달리하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작업 방식을 달리하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건너오고 80년대, 90년대를 건너오면서 필름이 옛날에는 필름 있잖아요. 흑백 필름이거나 컬러 필름이거나 컬러 필름의 경우는 자연스러운 색깔, 천연색을 재생하려고, 재현하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칼라 사진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슬라이드로
대단히 현실적인 현실감이 있는 칼라 사진을 만들려고 무지무지 노력했어요. 내가 필름 보면 좀 자연스럽잖아요. 슬라이드는 자기만의 독특한 성격들이 다 있고 흑백 필름은 입자가 컸는데 그 입자들을 쫙 이렇게 그 광 감광 감광 물질의 입자들이 큰 것을 기술적으로 작게 해서 사진을 부드럽게 프린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그들의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클라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미국이 유명한 작가예요. 여러분 세계사를 바꾼 세계의 사진사를 바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든 필름들이 보드랍게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거칠게 현상해서 거친 프린트를 한 겁니다. 대히트. 그러니까 작업의 형태를 바꾼 지금까지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단다 하는 것을 뒤바꿔 놓는 것. 그러면서 사진의 내용과 형식이 좋으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작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 이 김호성님의 이 작품들은 보면 사진이 좋잖아요. 색감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사진을 당신이 찍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을 때 이 사진은 가치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예뻐 이래가지고 가치를 못 가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철학적으로 어떠어떠한 의미가 있어. 근데 그 철학적으로 하는 말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일반론이 아니고 특별한 자기만의 이야기. 그러면서 일반론과 코드가 맞아 있는. 그렇게 되어야만 이 사진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저 예쁘게만 한 사진은 아이들도 찍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호성님께서는 이 사진을 나는 왜 이렇게밖에 찍을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마 그게 예쁘잖아요. 그러면 이건 죽도밥도 아닌 거예요. 죽도밥도 아닌 거예요. 그죠? 덜 예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고 나는 무엇을 왜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할 수 있을 때 이 사진은 가치를 가집니다. 이런 유형의 사진들은 거의 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하늘을 보면서 나무를 찍어서 다중 촬영을 한 것이네. 참 이쁘다 그죠? 아 이것도 다중 촬영을 이거는 뭐 한 세 번쯤 한 것 같아요. 두 번 하셨나요? 사진이 이쁘군요. 야 이 사진도 좋아요. 바람 소리가 들려요. 느낌도 좋고. 이건 나무들이 춤추고 있는 것 같아요. 나무들이 댄스 춤추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 좋네요. 이것도 이것도 역시 다중 촬영. 저기 빛이 여러 개 보이는데 어떻게 공원에서 찍으셨습니까? 되게 느낌 있어요. 아 이것도 보시죠. 다 나무들이 달려가는 듯한 느낌. 그죠? 나무들이 달려가는 듯한 느낌. 이거는 그냥 다중 촬영만 한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줌잉을 해가면서 다중 촬영을 하셨습니까? 특별한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아 이것도 좋아요. 이것들은 군무를 하고 있는 나무들처럼 보이네요. 나무가 군무를 하고 있다. 좋습니다. 예. 아 이거 보시죠. 두그루. 이거 다 본래 그 같은 나무를 두그루 찍으니까 다중 촬영하니까 두그루 찍히잖아요. 세 차례에서 걸려 찍었나요? 네 차례에 걸려 찍었나요? 아 사진 좋습니다. 재밌어요. 뭔가 사람이 서 있는다는 느낌이고 특별한 감흥을 느끼게 합니다. 근데 왜 이거 찍었죠? 김호성님. 왜 찍으셨어요? 거기에 답하셔야 됩니다. 아 마지막 사진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잠깐 제가 권학봉님의 책에 대해서 안내 홍보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권학봉님의 여러분 유튜브에 권학봉님이라는 분 다 아시죠? 유튜브에 들어가서 권학봉 치면 다 올라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 권학봉의 포토샵 라이트룸 클래식 CC 사진 보정 강의 하는 게 있어요. 포토샵을 잘 다루시는 분은 그대로 포토샵을 잘 다루시면 되고 지금부터 뭔가 사진을 규격에 맞춰서 나한테 보내야 되겠어 아니면 사진 후보정을 내가 열심히 해봐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 권학봉의 포토샵 라이트룸 클래식 CC 사진 보정 강의를 이 책을 참조하셔가지고 사진 후보정을 열심히 하십시오. 사진 후보정은 옛날 같으면 암실 작업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진은 찍는 것이 반, 암실이 반. 그렇게 말했으니, 여기 보시면, 권학봉의 포토샵 라이트룸 클래식 CC, 이 뒤에 보면 사진가의 작업 순서 그대로
뭔가 달라 보이던 프로들의 사진 보정 노하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사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책값이 조금 42,500원. 그죠? 옛날에 필름 산다 생각하면 필름 사는 것보다 훨씬 싼 책입니다. 필름 슬라이드 한 통 찍으면 만 원씩 날아갔어요. 그죠? 몇 통 사는 걸로 생각하시고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평생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런 책들을 보시면서 후보정을 하셔서 제대로 하셔서 김홍이는 김홍이의 착한 사진을 버려라 또는 김홍이의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을 버려라 유튜브, 페이스북, 오픈 카카오톡방 이런 데 들락거리면서 사진을 여러분의 멋진 사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